에치도 뭐 일단은 저번 달에도 제가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번 달에 어느 부분이 장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자, 일단은 장기 보험이죠. 그래서 인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수 조건은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화살표. 네, 그래서 뭐 인수 기조는 상해 사망 뭐 1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고 변경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수비 1호종 수수비를 1,200만까지 넣게 되면 상해 중환자실 10만원과 내출혈 10만원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약간 저번 달 비해서 좀 약간 안 좋아진 부분이 좀몇 가지가 보이긴 합니다. 자, 엣지손부의 1호종 수수비 업계 최강은 바로 엣지손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생보 약관을 쓴다. 그래서 임신, 출산, 요식은 재앙적인 치액이 보장이 된다. 두 번째는 매회당 보장이 된다. 매회당. 네, 매회당. 네, 된다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보장 개시로부터, 타사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로부터 진단 확정. 그래서 과거에 있던 뭐 진단 확정된 부분들은 보장이 안 돼요. 최초 1회밖에는. 그런데 이 상품은 보장 개시로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왕염, 기왕증에 대해서도 가입하고 또 수술할 경우 보장 개시로부터 보장이 된다. 네 번째는 1종에서는 일단은 50만원. 네, 아, 40만원이네요. 죄송해요. 1종에서 40만원, 2종에서 120만원, 3종에서 200만원.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 네. 그 다섯 번째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약관을 쓴다고 했지만 단점은 뭐냐면 질병 또는 상해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보험 말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질병 또는 상해가 아니고 재해란 단어를 쓴다. 재해. 재해는 일단은 그 손해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상해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애운 대로 그대로인데 그 내용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1종부터 5종. 모든 연령이 처지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동일한 사고로 2회 이상 수술해도 수술 회당 각각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해도 수술 회당 지급이 되고, 팔이나 다리를 좌우로 각각 수술할 경우도 각각 지급이 되고, 치액, 요식음, 재앙적인 수술도 각각 보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는 일단 1종에서 40만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고, 2종 같은 경우는 120만원. 특히 우리가 건강검진 때 위용종이나 대장용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용종제가 있을 때 아무래도 보장이 되고, 관절염이나 척추질환 역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200만원. 스탠드 삽입술. 1, 2종, 3종 같은 경우는 거의 비관혈을 많이 해요. 비관혈. 비관혈은 다 아시겠지만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게 비관혈이죠. 그래서 비관혈로 많이들 하시고 4, 5종 같은 경우는 칼로 째는 경우 그래서 관혈적 수술을 많이 한다. 4종은 400만원, 5종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1종부터 5종까지 1200만원 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1종 140만원. 타사 같은 경우는 1종이 10만원이나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0만 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2종에서 120만 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3종에서는 2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종에서는 400만 원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5종에서는 1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타사에서 1000만 원이나 5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보다 아무래도 메리트 부분에서는 더큰 장점이 있다. 어디가요? 엣지손보가. 그래서 밑에 예시표를 보면 20년 나 90세 만기 무해지환급형 50% 0이죠. 4월달부터는 3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는 표준형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남성은 27,000원, 32,000원, 39,000원, 47,000원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3만원, 35,000원, 36,000원 36,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엣지손보가 12월 달에 판매가 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 담은 건강보험 있어요. 유병자 보험. 유병자 보험은 일단 그레이드 보험
6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종부터 5종이 모두 연령이 반토막. 아까 전에는 1200만원까지 표준형이 됐는데 유병자 보험은 600만원 혹은 그레이드 등급이 6등급부터는 600만원이다. 그래서 방부자기 때문에 아까 전에 1종 40만원이었는데 2종 20만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2종에서는 120만원인데 60만원 내려갔고 3종은 200만원인데 100만원 내려갔고요. 4종은 4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내려갔다는 부분들, 5종은 1200인데 6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2만원대, 6만원대, 뭐 32,000원, 35,000원, 4만원, 37,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큰 장점이 있고요. 하나 담은 이제 그레이드 보험 말고도 이제 그냥 종합보험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집니다. 그 무해지원화평 보험료도 뭐 비싸지 않고 그냥 저렴한 편이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아까 그레이드 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적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내 10만원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6대 질병. 네. 근데 이 하나 담은 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갔으면 그레이드 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갔으면 거절이잖아요. 근데 하나 담은 건강보험은 315 보험이랑 지금 현재 표준형이랑 똑같다.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요 부분만 아니면은 고지하고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 그레이드 보험은 이제 할증이나 부담보가 없지만요. 이제 하나 가득 담은 종합보험은 그레이드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보나 할증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